칠령 계곡은 덕유산 향적봉 남서쪽 자락에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산 유비 일대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나무 단풍림이 크고 작은 바위 폭포들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고 여름에 시원한 녹음과 가을 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계곡 출입이 금지되어 아쉽지만 그만큼 더 깨끗하고 더 멋있네요. 해서 계곡 아래쪽에 있는 캠핑장 한 곳을 말미에 소개하겠습니다. 탐방지원센터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 계곡 따라 있는 거의 평지 같은 인도로 1.2km 가면 동업령 코스와 난이는 삼거리 쉼터가 나옵니다. 삼거리 쉼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파른 등산로를 300m 오르면 칠연 폭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느다란 비단실과 실렷이 투명한 옷빛 맑은 물 속에 녹아들어가 함께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칠연 폭포는 7개의 폭포가 연이어 흘러내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7번 쏟아지는 폭포수 줄기들이 함지박 같은 소에서 맑게 머물다 맴돌다 넘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 천상의 유연한 계단 같습니다. 폭포 위쪽으로는 2026년까지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보호차 출입이 금지되어 아쉽게 발길을 돌립니다. 탐방지원센터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600m 내려오면 통합마을 내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3,000평 규모의 커다란 캠핑장이 있습니다. 계곡 옆 1,000평의 드넓은 주차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 여러 건물들과 수많은 데크들이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야영 캠핑 모임 행사 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정각, 방갈로, 캠핑장 내 산책로, 캠핑장을 관통해 흐르는 계곡 물놀이장, 야외 화장실, 개수대, 대구 족구장, 바베큐장, 야외 행사장, 식당, 카페, 세미나실, 노래방 등 코로나 기준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평 규모의 메인 주차장은 오작교 건너 데크들 뒤쪽 계곡 반대편에 있습니다. 솔레음 산촌마을 캠핑장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97위 1위입니다. 대전에서 통영 대전 고속도로 타고 70km, 광주에서 광주 대구 고속도로 타고 120km, 부산에서 남해 고속도로 타고 200km입니다. 동절기 비수기에도 장기 숙박 등 연중 운영됩니다. 시설별 이용료와 관리자분 연락처는 추가 정보와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